이번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발언입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온 말이에요. 들어보시죠. 총선에서 국힘이 지게 되면은 예. 레임덱이 있지 않겠습니까? 듣게 되면 이제 차기 정권을 야당한테 다시 이제 뺏길 거고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무탈하겠습니까? 아마 감옥 갈 것 같아요. 감옥 갈 것 같아요. 잠시 잊혔던 민주당의 가짜 뉴스 아이콘 안민석 의원이 막무가내식 막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돈 오면 막말이며 이 정도면 협박에 가깝습니다. 총선에서 여당이 지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감옥에 갈 것 같다. 이게 어떤 의미로 하신 건지. 조금 사실 뭐 진위가 왜곡된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통령 임기 마치고 감옥 가는 것이 이제 다반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총선에서 지면 대통령 부부가 감옥 갈 거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 전문 당임을 자인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정권 잡으면 잡았는다. 그게 뭐가 됐던 뭐 그거를 직권남용으로 엮든 뭐가 됐던 어떻게든 엮어서 그냥 잡아넣겠다. 우린 정치보복 할 거다. 자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문당 맞거든요. 정치보복 전문당.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지금 뭐 신문에 사설에도 나오지만 문재인 대통령한테 90명, 이재명 대표한테 60명의 검사가 달라붙어서 적폐청산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 되지도 않지만 하여튼 무지하게 열심히 하잖아요. 저렇게 보고 있으면 민주당원들 입장에선 화가 나죠. 이런 상황에 대한 답답함이 토로긴 했겠지만 민주당도 똑같이 지금 같이 멱살을 잡을 필요는 없지 않나? 답답함의 토론인데 조금 선을 넘었다. 네. 그 정도 보시는.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깜짝깜짝 놀랍니다만 5선입니다. 5선. 5선이면 20년째 국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성숙되지 못했나 생각이 들고요. 5선 국회의원이 공개적인 방송에서 할 이야기는 전혀 아니잖아요. 제가 안민석 의원 입장에서 조금 이제 방어하는 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 솔직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근데 너무 자기 속마음을 그렇게 있는 그대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다 얘기 안 하셔도 된다. 너무 솔직해서. 아니, 본인 속마음은 그런 속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석에서 같은 예. 당 의원들끼리 술자리 같은 데서 예.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가가지고 너무 비약이 심하잖아요. 네. 지금 뭐 총선을 지고 이기는 전제도 지금 불투명한데다가 설사 총선을 민주당이 이겼다 그래서 바로 레임덕이 온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 또 대통령 임기 마쳤을 때 이게 사법 절차를 거쳐야 무슨 감옥을 가고 하는 건데 그런 걸 다 건너뛰고 총선 만약에 지면은 감옥 갈 거다 이렇게 예단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비약이 심해서 제가 안민석 의원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해요. 아, 그러세요? 개인적으로 친한데 예. 제가 이제 후배로서 예. 조언 삼아 말씀드리면 속마음을 너무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셔도 좋겠다.